MBC 가요 베스트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에서 함께합니다. 평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에서 가요 베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조용구입니다. 레디키를 부르는 조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강원도 평창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네. 평창에는 따라 붙는 수식어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하늘 아래 첫 동네. 오. 해피 700의 고장. 동계 스포츠의 메카. 와. 정말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데 네. 작년에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바로 평화의 도시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 세계 평화와 화합을 정신을 되새긴 정말 역대 최고로 이 평화올림픽이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 마중물 역할을 했던 이 평창 역시 평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평창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화합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평창에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오시게 되면요.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평창뿐이고 정말 힐링할 곳은 평창뿐이고 또 여행 오고 싶은 곳은 평창뿐이고 가요 베스트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고 정말 뿐이고 네. 정말 평창의 뿐이고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박구윤 씨를 다시 한번 모셔서 네. 이 뿐이고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뿐이고 뿐이고
국민 여러분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신선가 부릅니다. 탈출! 너만 가고
변하지 않는 목소리의 주인공 박윤진 씨의 무대입니다. 죽고 못 사는 오행수. 지나
성인가요 중심 가요 베스트 강원도 평창 둔치강 특설 무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해발 높이가 있어요.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700m?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영국 씨가 해피 700이라고 그랬잖아요. 맞다, 내가 얘기했지. 왜냐면 평창이 700m 해발에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 해피 700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밤바람이 굉장히 차가운데 춥다라는 느낌보다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상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마디로 청정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청정지역. 강원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네. 천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강원도 평창이고요. 네. 사계절 특급 여행지로 알려진 한국의 알프스 어디입니까? 대관령. 그렇죠. 대관령이에요. 정말 대관령 아름답죠. 아, 너무 아름답죠. 네. 정말 풍경이 대박이고요. 이 산책로가 진짜 사계절을 딱 담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귀여운 동물들도 있고. 맞아요. 저기 멀리 풍차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풍력 발전기도 이렇게 예술적으로 돌아가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진짜 금손이 아니어도 인생의 샷을 건질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유, 정말 평창에 한번 놀러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약 한 제 먹은 것처럼 건강함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보약 좀 자주 드세요? 아, 저는 보약 못 먹고 있어요. 제가 보약을 좀 한 제 선물할까요? 저요? 이 자리에서 선물할게요. 어, 진짜요? 예, 진심원 씨의 보약 같은 친구 노래 들으면 보약 한 제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심원 씨를 소개합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요즘 이 노래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조영구, 야! 이 사람아 함께 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차례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성인 가요 중심 가요 베스트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조정민 씨 평창은 사계절 다 놀러 올 수 있는 곳인데 그렇죠. 봄에는 뭘 보러 올까요? 봄에는 허브랑 또 들꽃이 만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꽃 구경으로 오는 거고 그렇죠. 여름에는? 여름엔 또 계곡이 많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냥 물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놀이 구경하러 오고 네. 가을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을엔 또 오대산 단풍 보셨어요? 오대산 단풍? 네.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최고입니다. 최고지. 정말 와서 본 분들은 그냥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 와본 분들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러 오고 네. 겨울에는 또 뭐 보러 올까요? 겨울은 또 눈꽃을 보러 와야 되잖아요. 대관령 눈꽃 축제 있잖아요. 또 아, 정말 또 스포츠의 메카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정말 사계절 맨날 와야 되겠네. 맨날이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송어 축제. 뭐, 송어 축제 있고 네. 정말 우리 강원도 평창은 볼거리 정말 먹을거리, 먹을거리도 하고. 즐길거리 네. 모두 삼박자를 다 갖춘 네.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분의 노래를 듣는다면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오. 남자는 말합니다.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조용구 나올 때 그렇게 좀 소리 좀 질러보시죠. 자 장민호 씨를 만나봅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남긴 미움 같은 날
까만 곳땡이야. 까만 곳땡이야. 너무나 사랑하는 가수죠. 분위기 있는 가수 최연상이 부릅니다. 날 올린 당신. 어쩜 당신은 그리 착하고 왜 이리도 바보가 소 다시 태어나도 내 곁에 있어 난 당신뿐이니까 어쩜 당신은 그리 예쁘고 지금마저 아름답소
성인가요 중심 가요 베스트 인심 좋은 고장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고장 네. 평창에서 함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작별할 시간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아니, 왜요? 평창이 매력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을 훔쳐갔어요.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두 손 꼭 잡고 평창에 와서 왠지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사랑이 싹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랑하기 좋은 곳 평창. 네. 자,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 평창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가수를 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강원도가 낳은 남자. 강원도가 낳은 가수 박상철 씨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박상철 씨 소개만 해도 이렇게 기분 좋아합니다. 네. 자,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 이 사람아의 조영구였고요. 레디 큐의 조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